저번 시간에 목민심서에 이어서 오늘은 군주론 할 거예요. 원래 뭐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또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 서민들을, 평민들, 백성들을 지배하는 사람을 군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작해 봅시다. 이 글에서는 군주가 지녀야 할 태도와 도덕관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 바로. 군주가 지녀야 할 태도와 도덕관념, 요게 주제지. 그럼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겠니? 필자는 바람직한 군주의 통치 방법으로는 도리와 힘을 모두 구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지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도리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힘은 공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공포감을 줄수 있어야 돼. 특히 신민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사실은 요두 가지를 모두 다 얻는 것이 중요하나, 둘다 얻을 수 없다면 사랑받는 것보다는 공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잔인한 통치가 더 안전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뒤통수를 들맞거든. 핵심 정리,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글의 종류는 논설문. 논리적이고 예시적이고 대조적입니다. 사랑만 주는 군주의 예, 공포를 주는 군주의 예, 그것을 서로 대조합니다. 잔인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대조적인 인물들, 실존 인물을 예시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피력, 힘있게 주장한다. 제재는 군주의 통치 방법, 어떻게 해야 한다. 주제는 중요하니까 빨간색 밑줄, 신민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나은 통치 방법이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겠지. 밑으로 천천히 내려올게요. 군주는, 필자는 군주는 자비로운 통치보다 백성들이, 신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잔인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잔인한 정치. 군주의 바람직한 통치 방식을 예시와 비유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은근히 중요한 말이죠. 예시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신민들의 본질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신민들이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만 주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훨씬 좋다. 우리 같이 힘없는 서민들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구성, 논설문이니까요.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을 지니고 있고요. 필자는 서론에서 군주는 잔인하다라는 평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지를 언급한 다음에, 너 임금이야? 군주야? 잔인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 잔인하다는 얘기 듣기 싫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본론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논지를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인 사례를 근거 삼아서 군주는 잔인하단 평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평판을, 잔인하단 평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 결론에서는 자신의 논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론, 잔인하단 평판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잔인하단 소리 들어도 괜찮아. 바람직한 군주의 자세,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정치해야 한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의 군대 통솔바. 한니발 알고 있어요? 카르타고의 장수인데 로마하고 맞붙기 위해서 저기 에스파냐 지역에서 알프스 산 건너간 아저씨. 코끼리 데리고. 겨울에. 예. 그리고 본진이 다 털려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서 로마를 헤집고 다녔었던 작살인 아저씨 하나 있지.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의 군대 통솔 사례. 그러면 일단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이 글쓴이는 한니발의 통치 방식이 좋은 거고, 스키피오, 이 사람의 방식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이 오죠. 한니발은 엄청 두려움을 줬구나. 결론. 군주는 자애롭기보다는 잔인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거예요. 신민들의 본성은 이렇기 때문에 사랑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에이, 진짜? 한니발과 스키피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이거지.
133페이지 왼쪽 방금 읽은 군주론 있죠? 빨리 읽으실 필요 없어요. 딱 2분 드릴 겁니다. 꼼꼼하게 읽고 외울 거 외우고 넘어오시면 돼요. 시작!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목민심서하고는 내용이 너무 다르죠.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 잠깐 정리할까요? 목민심서에서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무엇을 최소화해야 한다. 형벌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머, 군주론에서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최고다.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신민들을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군주,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태도가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왼쪽 잠깐 볼게요. 두 글에 드러나 있는 지도력의 관점, 지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방금 이야기했죠? 두 글에서 일어난 지도력의 관점을 비교해보고, 우리 서로 비교한 거지. 어떤 게더 바람직한지 생각해봅시다. 근데 뭐, 누가 더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죠. 마키아벨리, 1469년에서 1527년. 저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잔인하지 않고 인자해야 합니다. 그래, 인자한 게 이상적입니다. 색깔을. 인자한 게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배출하지,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비를 베풀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체살에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통일을 시켰고,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는 요거죠. 체살에 보르자는 잔인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질서를 회복하고, 지역을 통일시키고,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잔인했더니 성공한 사람의 예, 이거지. 그러니까 글쓴이는 기본적으로 체살의 보르자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써놓은 체살의 보르자 혹은 우아한 냉혹. 이게 애초에 책 이름이야.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잔인하다라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피아가 4분 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질서를 회복하고 통일시키고 평화롭고 충성을 만드는 게그 순간에는 너무 무서웠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비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누구와는 다르게 잔인한 평판을 듣는 걸 피하려고 피스토피아가 4분 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를 해볼 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잔인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결국엔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둘이 서로 대조될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피렌체인에 대해서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6줄을 요약을 해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들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잔인하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밑줄 긋죠. 현명한 군주는 중간에 띄고, 잔인하다라는 비난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끊어 놓으면, 앞부분이 주장, 그리고 뒷부분이 그 주장에 대한 근거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더 자비로운 셈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하다, 잔인한 통치로 자비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사자성어 쓰자면 일, 벌, 백, 개 이러한 사자성어 쓸수 있죠.
한 명을 벌해서 100명을 경계하게 합니다. 서로서로 조심하니까 신민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평화로워질 거다. 전자는 전자 누구예요? 지나치게 자비롭고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군주를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군주. 요 군주가 전자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합니다. 100명 다 죽일 건지, 한두 명만 죽일 건지 선택을 해라. 요거인 거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따라서,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불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군주, 글쓴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군주, 부정적인 군주에 대해서 대조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로요로한 군주가 나쁜 겁니다라고 해서 예시의 방법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특히 신생 국가는 새로 만들어진 국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신생 군주는 잔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이러한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어서 나는 그러한 조치, 어떠한 조치, 잔인할 만한 강력한 통치를 취했고, 결국 국경에 구석구석 방어했다. 따라서 어떻게? 통치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 통치는 잔인하게. 그래야 나라를 통일하고 방어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서론,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지만, 잔인해야 하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옆에 단어 뜻 참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나쁜 고자질을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적대적인 행동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를 적대적인 행동? 잔인한 행동, 누군가를 처벌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도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하지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경솔하면 안 돼. 의심이 많아 주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심이 또 너무 많은 것도 안 돼. 느낌이 오죠? 군주가 해야 할 거는 동그라미, 하지 않아야 될 거는 세모.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중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미리 얘기합시다. 글쓴이는 사랑도 중요하고 두려움도 중요해요. 근데 둘다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두려움이 더 나아. 이렇게.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가장 좋은 거 1번은 뭐냐?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아.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2단계.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 견해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빨간색으로 비추어볼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니까.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그러나 둘다 동시에는 얻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면 다시 빨간색으로 밑줄.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또 다시 정리해서 쓸게요. 1순위는 사랑과 두려움, 2순위는 두려움. 왜냐고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사랑만 주는 것보다 두려움을 주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 됐을까요? 가장 좋은 상황은 오른쪽. 필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주, 이상적인 건 인자하게 신민을 통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통치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필자의 주장, 자비로운 통치보단 잔인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2번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2번에다가 별표. 잔인한 통치를 하는 로마냐 지방 질서를 회복한 체사레 보르자의 사례를 예시를 들어서 잔인한 통치를 한 체사레 보르자와 잔인한 걸 피하려고 했던 피렌체,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좋았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죠. 둘이 다른 사람들이죠? 대조. 신생군주의 자세를 언급한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잔인해야 한다라는 필자의 주장을 강조합니다. 혹은 뭐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라고 써도 되겠었죠. 됐을까요? 필자가 생각하는 군주가 지켜야 할 자세, 밑줄만 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기, 자애롭기,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경솔해서도 안 되고, 의심이 너무 많아서 견디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4번, 저는 4번 여러분들 이미 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하지만 차선, 그 다음 좋은 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됐나요? 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정치이론, 배경지식 삼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512년 집필되었고 그의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출판, 마키아벨리의 정치이론은 냉혹하다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정치란 도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지나친 결과주의 아니냐, 과정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지배자는 나쁜 인간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나쁜 인간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잔인한 인간이지. 정치적 사고에서 마키아벨리가 가져온 혁명은 국가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보증하기 위해 강력한 지배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너 잔인하게 행동해라 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보증하라. 그러려면 잔인해져라. 이런 거겠지. 됐을까요? 옆에 4번 볼게요.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선택하는 최선의 통치 방법과 차선의 통치 방법,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조건을 쓰라고 했지만 우린 간단하게 쓰죠. 최선의 통치 방식은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해야 한다. 차선의 통치 방법은 사랑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요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1, 2, 3번 역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 대조를 통해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 있죠?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있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구체적인 대상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답은 A, B, C, 3번. 필자가 보여야 할 군주의 자세. 자애로워야지. 경솔해서는 안 돼. 적절하게 신중할 수 있어야지. 우유부단해서도 안 돼. 자신감 있는 모습을. 아니요. 엄청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벌을 줘도 그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아, 저거 사형이라고 했는데 확실한가? 긴감인가? 자신감 있는 내 모습을 내보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유부단하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글쓴이는 아까 대놓고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답은 5번.
밑에 거 내려오죠. 기역, 니은에 대한 이야기. 위에다가 써놓고 합시다. 기역은 체살해 보르자. 나도 하도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그냥 그 책을 읽어봤었던 이유는 그냥 이름이 너무 멋있어. 체살해 보르자. 왠지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 다 좋아해요? 저는 제 이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내 이름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시작해 봅시다. 체살해 보르자. 글쓴이는 잔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괜찮죠?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잔인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통치를 해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잔인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니은, 피렌체인들 흐지부지 우유부단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렇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자비로운 건 기역이었었다. 맞죠? 피렌체인들과 달리 체살의 보르자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괜찮지. 답은 5번이겠네요. 모두 자비로운 통치 방식을 사용했지만 아니요. 자비로운 통치 방식을 사용한 건 니은이지. 니은만 실패했습니다. 요거 그냥 말싹다 지워 놓읍시다. 니은은 자비로운 통치 방식을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요렇게 가야 되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교과서 날개 부분에 보는 것들. 아, 아까 그거지. 왜 잔인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본성은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지 않아. 인간을 굉장히 야비하고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나약하고 겁을 먹었을 때더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옆에 체크 미리 하고 갑시다.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비교해 봅시다. 일단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인간이란 밑줄 일단 그어놓을게요.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 거짓말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게 눈이 어둡습니다. 와, 온통 인간을 그냥 인간이란 그냥 뭐말 어렵게 인간은 원래 쓰레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되게 기분 나쁜데?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뭐 밑에는 나의 생각이니까요.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동양의 소수 있었나? 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순자. 지문의 내용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 인간은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 왜냐? 인간의 본성에서 튀어나온 거니까. 따라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하고 눈과 귀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만족할 줄도 모른다. 개개인의 내재된 도덕적 능력만으로는 인간은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 이기적 욕망을 두면 서로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왕이 예를 정하여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보는 건 누구야? 마키아벨리나 순자나 비슷해요. 하지만 해결책은 좀 달라. 이런 것들. 됐고, 오른쪽 위로 또 올라올게요.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은 다시 밑줄 긋죠.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게 눈이 어둡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인간 본성은 부정적인 겁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 충성을 바칠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자식마저 내바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때는 내 모든 걸다 바칠 거예요처럼 행동합니다. 위에 교언영색이라고 나와 있죠. 달콤한 말로 남을 속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렇지만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그들을 전적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취할 뿐입니다. 신민들을 믿으면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가 없으며, 물질적 대가만으로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 물질적 대가 세모.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덜 주저합니다. 인간이 있어요. 한 명은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한 명은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 너둘 중에 하나 누구를 죽여야지만 네가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랑을 준 사람을 해친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사랑은 감사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감사의 상호관계를 깨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에 의해서, 감사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감사라는 건 어떻게 깨지기 쉬워. 깨지기 쉽다. 이렇게. 인간은 악함으로 상호관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의한 공포로 유지가 되며,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처벌에 의해 유지되므로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처벌은 거의 늘 성공.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두려움을 줘야 한다. 그래야 뒤통수 덜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데스크. 맞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막 잘해주다가 한번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 쟤왜 저래? 이러는데, 평소에 잘 지랄하고 못되게 굴다가 한번 잘해주면, 쟤 웬일이야? 너무 좋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두렵게 할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부지런해야 하더라고.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 이렇게.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어머, 그러면 다시 내용 정리할게요. 여기 칠판 보세요. 아주 최고의, 이렇게 써볼게요. 최고의 베스트 군주는 누구야? 사랑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베스트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왜냐? 인간 본성을 근거로 해서, 인간 본성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뒤통수 맞지 않고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요 조건이 뭡니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읽을 이제 라 단락에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이해하셔야 해요. 시작해 봅시다.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알았어. 그냥 무조건 무섭게만 하면 된다는 건가? 아니요. 조건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미움받지 않고 두려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옆에다가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우리 쓰다 맞는 거. 뭐라고? 미움받지 않고 두려움을 주는데, 미움받지 않고 두려움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움을 받는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 진짜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군주가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은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의 부녀자들, 뭐 딸이든 아내든 그 사람들의 여자를 건들면은 안 돼.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아, 두려움은 궁예처럼 누가 숨을 쉬었어? 이게 아니라 명분과 이유를 대고 옆에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그렇지, 제 목이 잘릴만 하지 라고 믿을 수, 신뢰할 수 있을 때 목잘라야 돼. 그러나 무엇보다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자본주의인가 봐요. 재산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재산에 손대면 미움을 받아.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다.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을 빼앗긴 건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죽음 위에다가 도리, 윤리는 쉽게 잊어도 재산, 이익은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원수는 갚지 않아도 자신의 돈을 빼앗아간 놈들에게는 복수를 꼭 한대요. 게다가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명분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자성, 한자성어예요. 이현령, 비현령. 너의 재산을 내가 빼앗아가겠다. 약탈을 일삼는 군주는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은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지. 반면 목숨을 빼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야? 남의 재산 뺏는 건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것은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뭐라고? 재산 빼앗기는 쉬워. 재산 빼앗기는 쉬워. 쉽다. 왜? 이유는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뭐라고? 미움받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새 백성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라. 그래야 진정한 두려움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네요. 미움받지 않고 두려움 받아야 되는 거. 오른쪽 다시 내용 정리된 거 볼게요. 필자의 인간에 대한 인식. 필자는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다. 기만, 거짓말에 능하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게 눈이 어둡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다가 해놓은 것처럼 땡땡 누구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춘추시대에. 순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왜요? 사랑이라는 건 감사관계에서 오는 거고, 두려움이라는 건 처벌에 대한 공포가 오는 거고,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신민들은 군주의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합니다. 감사는 상호관계를 팽개칠 수가 있다. 사랑은 유리 같은 걸 쉽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 주려고 하지 말아요. 두려움을 통치로 할 때의 군주의 유의점, 밑줄, 미움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산과 부녀자들에게 손대지 말라. 처형을 할 때에도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충자료. 군주가 신민들의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법. 경멸을 받는 것은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고 여성적이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할 때 경멸을 받습니다. 암초를 피하듯 경멸받는 걸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서 위엄, 용기, 진지함, 강건함을 과시해야 하고, 신민들과의 사사로운 관계에서 그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평판? 와, 우리 군주는 위엄 있고 용기 있고 진지하고 강건하고 한번 내린 결정은 무조건 지켜.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하거나 기만하려고 술책을 꾸밀 수 없도록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합니다. 괜찮나요? 됐고, 옆에 5번 문제만 같이 확인할게요. 필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두려움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감사관계에 의해 유지된다. 감사관계에 의해 유지되지만.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된다. 공포로서 유지가 된다. 잘못하면 죽어.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죽는다라고 해도 내가 뭐 어떻게 하소연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왜? 내가 처벌받을 때 옆에서 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1, 2, 3, 4번. 역시 2분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작해 봅시다. 이 글의 필자가 생각하는 현명한 군주로 적절하지 않은가?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지. 재산에 손대면 안 돼.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야지. 재산에도 손대면 안 되고, 부녀자들한테도 손대면 안 돼. 신민들을 처벌할 때는 이유불문하고 단호해야 한다. 땡. 처형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분 어디가 있냐? 대놓고 씁시다.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밑에 기억에 대한 필자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 기억 뭐예요? 인간. 일단 기본적으로 이그 단어가 펀뜩 떠올라야지. 아, 마키아벨리는 인간에 대해 부정적이야. 위선적이고 기만에 능하다. 그렇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죠. 우정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얘기 없어.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 그런 거 없어. 오로지 눈앞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부정적인 인간이죠. 답은 1번. 니은과 관련된 사자성어.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피를 흘리고 소유물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앞에서 말만 하고 입만 털고 있습니다. 교헌 영생. 과유불급은 무슨 말이에요?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넘칠 거야? 그냥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나아. 경거망동.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합니다.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합니다. 교원 영색, 달콤한 말, 이익이 되는 이야기. 절치부심, 이를 자르고, 빠득빠득 갈고,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언젠간 복수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지려 합니다. 어떻게? 불식, 쉬지 않고. 옛날에 그 누구야? 이연걸 나왔던 황비용 영화 보면은 자강불식, 자강불식 막 이렇게 엄청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렇다고요. 아, 이건 너무 옛날 배우 얘기인가? 3번. 이 글의 독자는 누굽니까? 일단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군주지. 어떠한 군주? 신민을 다스리는 군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 딱한 장만 하고 조금 쉴 거니까 조금만 기운내 보아요. 그리고 뒤에 더 재미없는 질문할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본론 두 번째. 왼쪽에 봤었을 때 한니발 됐고요. 오케이. 밑에 잠깐만 볼게요. 한니발. 기원전 218년 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키고 이탈리아를 침략하여 로마를 격파했고 그후 자마전투에서 로마에게 패한 후 소아시아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산 넘어갈 거예요. 겨울에 알프스 산을. 지금도 어느 코스로 갔는지 몰라. 물론 그 지역에 가면 한니발이 부대를 이끌고 넘어간 길이라고 해서 관광지가 조성은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나폴레옹이 러시아 치러 갈 때도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엄청 찾았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었거든.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코끼리를 한 18마리인가?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 실제로 데리고 간 거는 한두 마리 정도? 그 넘어서 도착한 건? 뭐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암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됐고 밑에 뭐 스키피오 봐야지. 한니발 보셨고 스키피오 고대 로마의 장군, 정치가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한니발을 격파해서 전쟁을 종결시켰다라고 했는데 운이 좋았지. 다음, 밑에, 파비우스 막시무스, 고대 로마의 장군, 정치가 2차 포에니 전쟁 기간 중 독재관과 집정관을 맞아서 한니발 군대를 맞아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끈질기게 한니발 뒤를 추격하는 지구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유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유럽 대륙이 있고 여기 에스파냐 알프스 산맥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니발이 여기를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정관 두 명이 여기에서 이제 요격을 하려고 맞이하고 있지. 근데 좀 멍청한 짓이었었던 것 같아. 오늘은 이 집정관, 내일은 이 집정관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수비를 했었거든. 그래서 한 명은 엄청 수비를 중시 여기고 막시무스. 또 다른 집정관은 그냥 미친 듯이 지가 먼저 공격하려고 했었었거든. 그래서 한니발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이탈리아 반도 여기까지 치고 갑니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요쯤까지 밀렸을 때 막시무스가 이야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전투를 해라. 단, 상대 장군이 한니발이면 무조건 도망가라. 성을 버리고 도망가라 그랬어. 근데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성을 다 불지르고 도망가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을 점령해도 어떻게 쟤네들 먹을 것 없이 그렇게 지루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겨냅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인데 로마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아프리카 쪽 여기에 카르타고 본진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엄청 로비를 하거든. 한니발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한니발을 여기에서 전투하고 있는 한니발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아, 이때 얘기도 되게 재밌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로마 이야기.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해서 전쟁사 측면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다라고요.
시작해 볼게요.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빨간색으로 밑줄,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거든요. 잔인하다라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장군, 코끼리 데리고 어떻게 저 산을 건너갑니까? 닥쳐. 하라면 하는 거야. 까라면 까. 넘겨. 이렇게 해야 된대. 왜냐하면 군대라는 건그 속성 자체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잔인하단 평판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인과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과. 엄하지 않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예요.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군대를 거느리고 이어 남의 나라 땅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던 불리하던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도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것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밀고 밀어 붙였으니까. 잔인하단 평판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거예요. 한니발은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했죠.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존경을 일으킨 거다.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잔인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잔인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이러한 성공을 찬양하면서도 주된 이유를,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합시다. 분별 없는 저술가, 멍청이들이라고 합시다. 마키아벨리가 봤었을 때의 들떨어진 놈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니발 완전 멋있지. 라고 하면서도 잔인함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애들을 분별 없는 놈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봤었을 땐, 마키아벨리 내가 봤었을 땐 한니발이 성공한 이유가 잔인했기 때문인데. 잔인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칭찬하면서 이거를 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거거든. 이렇게. 밑에 한니발의 다른 역량으로 충분히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놓을 거냐? 요렇게 잘려놓고 잔인함의 대명사 한니발. 너그러움의 대명사 스키피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둘이 서로 대조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대조. 잔인한 한니발, 그렇지 않았던 스키피오. 한니발의 다른 역량으로도 충분하지 못했을 거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이 됩니다. 스키피오에 해당되는 건좀 다른 색깔로 체크해 볼게요. 스키피오. 잔인하지 않았던 사람. 색깔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냐? 파란색으로 스키피오. 그는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의 군대에는 에스파냐에게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밑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당했습니다. 밑에다가 대놓고 쓸게요. 왜 그랬을까? 어느 누구도 스키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키피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치게, 그러네, 자비로웠기 때문에. 자비로워서. 적절한 기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필요 이상의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결국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이, 요 정도 해도 돼. 야, 오늘 좀 그냥 경계인데? 야, 술 한잔 할래? 아, 경계 근무서 해야 되는데. 아, 어때? 괜찮아. 그냥 말 한마디 잔소리 듣고 끝일걸?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지. 이로 인해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왜? 지나치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이 로크리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야, 니네들이 전쟁에서 이긴 건 알겠지만 약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요 정도는 막아줘야지. 라고 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고,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 장관, 잔인하게 약탈했었던 놈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했지만 제대로 처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스키피오의 뭐라고?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에 스키피오에 대한 반란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 결국엔 탄핵당하게 된 거지.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탄핵도 당했고 약탈당했을 때 처벌도 하지 않게 된 거지. 실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자고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그러한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스키피오가 사람은 잘못 써도 지가 잘못하지는 않으니까요. 아랫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스키피오는 용서해 줍시다. 이런 거지.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계속 스키피오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확인할까요?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 뭘까? 위에 나와 있는 필요 이상의 자유를 군사들에게 부여하는 것. 하나 더. 밑에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처벌하지 않는 것. 계속 이렇게 내비뒀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빛이 발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조금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 많은 사람, 이러한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한 성품, 지나치게 관대한 것, 지나친 사랑을 베푸는 것, 혹은 지나친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적절히 억제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놈이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의 군대 통솔과 로마 장군 스키피오의 군대 통솔의 사례 옆에다가 쓸까요? and 대조. 잔인해야 된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은 하지만 군주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도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빨간색 민주.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보다 두려움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앞에 나와 있지만 미움받는 일 뭐였었어요? 재산에 손대거나 부녀자에 손대는 것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원칙을 세우고 명분을 세워서 엄하게 처벌을 해라. 그래야 평화로운 거고 결국엔 그게 자비로운 거다. 41페이지. 군주가 군대를 통솔하는 것에 대한 필자의 입장. 잔인하단 명판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니발과 스키피오 봤을 때 저는 한니발 짱이에요. 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스키피오는 별로예요. 결국엔 반란을 당했고 탄핵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보단
잔인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사랑, 자비 보다는 잔인함, 두려움이 낫습니다. 결국엔 한니발, 그게 자비입니다. 이거인 거지. 그래서 알프스 넘어갔었을 때 한니발이 이끌던 군대 애들이 그 앞에 로마의 소식이 전달돼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 로마군들이. 그 로마군들 엄청 반가워했다 그러더라고. 드디어 우리가 올때다 왔구나. 한니발에 대한 평가, 요 부분 체크, 분별 없는 저술가. 성과에 대해선 예찬하지만 비인간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비난하는데 헛소리다. 라고. 그거 어리석은 평가다. 한니발을 잔인하다고 비난해? 어리석은 평가다. 오히려 한니발은 그 잔인함이 칭송받아야 한다. 이 글에서의 필자의 결론, 빨간색. 인간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합니다. 군주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서 차라리 잔인해야 합니다. 미움받는 일은 피해야 하고. 요렇게 말이 빠졌죠?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4번, 군주론에 나타난 지도력 정리하죠. 뭐라고요? 잔인하단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엔드, 또 뭐에 손대면 안 된다? 그들의 부녀자에 손대면 안 된다. 군대 통솔할 때에는 잔인해야 한다. 됐을까? 군대에서도 야 저기 고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점령해 볼래? 어떻게 생각해 병사들? 이게 아니야. 야 닥치고 할수 있겠습니까? 넌 죽을 수 있어. 넌 죽으러 뛰는 거야.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군사들이 돌격하는 거지. 가볼래? 그러면 난 나라도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뒤에서 총 들고 뒤돌아서 도망쳐 오는 놈들 총으로 쏴 죽여야 나머지 것들 다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니야. 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4번 문제만 같이 확인할게요. A 동그라미 누구예요? A 동그라미 한니발. 좋아요. B 동그라미는요, 스키피오겠지, 스키피오.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통치 방식을 서술하고 한 문장으로 쓰는데 대조로 쓰세요.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한니발은 어떻게 했어요? 잔인하게. 통치하는 군주였고, 잔인하게 통치하는 군주였고, 스키피오는요, 자애롭게 통치하는 군주였습니다. 뭐, 말 만드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1, 2, 3번 역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나쁘지 않죠? 우리 4번 했었으니까 3번 먼저 해볼게요. 이제 조금만 힘내. 좀 쉬었다 할 거니까요. A 한니발이고요. B 스키피오였어요. 1번, 3번. 둘다 군대 통솔했습니다. 그렇지. 한니발과 달리 스키피오는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했는데 이게 문제였었죠? 한니발과 달리 스키피오는 군대의 반란으로 인해 당대의 명성을 얻지 못했다? 아니요, 당대의 명성을 얻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얘기지. B와 달리, 스키피오와 달리, 한니발은 비인간적 잔인함으로 군대를 통솔했습니다. 그렇지. 스키피오와 달리, 한니발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괜찮죠? 답은 3번. 그냥 내친 김에 그냥 계속 거꾸로 갈까? 2번. 윗글로 봤을 때 필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군주는 무서워야 돼요. 두려움을 줘야 되지. 하지만 미움은 받으면 안 돼. 2번.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미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요 문장은 외워두는 걸로 합시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미움은 받지 않아야 한다. 다음. 이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잔인하게 통솔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원로원은 군대의 수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렇지. 탄핵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요. 군주의 행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신민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복종을 할지 반란을 일으킬지. 한니발이 군을 통솔할 때 그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렇죠. 답은 5번. 역사 서술가 중 일부는 한니발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니발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렇게 잔인했다며 한니발은 너무 잔인했다며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가야지. 그렇지 않은가? 네, 오케이.